박근혜 대통령이 56만 병사들에게 추석 선물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런데 이 말 중에 하사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은전을 베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야당이 문제를 삼고 나섰는데, 자,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보니까 이 하사란 얘기가 똑같이 사용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시고 한번 직접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군에 선물을 보낸 박근혜 대통령, 저희가 그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올 추석에는 금년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쐈습니다. 네. 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이거죠. 이거 저희가 이제 그대로 우리가 대통령이 장병들에게 보내는 걸 저희가 그대로 한번 꾸며봤는데, 네. 자, 겉표지는 이렇게 쓰이는 겁니까? 하사품이라는 표현으로 그렇죠.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선물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 최근 목함줄의 사건 그리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상당히 긴장이 높아졌을 때 우리 군 장병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철통과 같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죠. 일부 지금 군 장병들은 전역을 연기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키겠다. 예. 다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이제 시체 말로 하면 크게 한 턱 쏜 거죠. 예. 뭐 군 사기가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면 당연히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하사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다른 사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어떤 게 들었는지 궁금한데 뭐 맛있는 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라 사실 시장한데 이 뭡니까? 이 뭐가 들었나요? 이 편지도 들어있네요. 야,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군인들에게 군 장병들에게 네. 하는 지금 이 카드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메시지는 아직까지는 비공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그 제품들이 혹시 군대에 파는 것이 아닌지 제가 네. 그 채널에 이제 신입기자를 통해서 막 알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김스낵, 그다음에 김스낵이요. 김스낵 네. 그리고 멸치 과자, 네. 약과 PX에서 그렇게 좀 팔고 있는 제품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 좀 오래돼서 그래서 아, 이게 혹시 PX에 팔던 건데 뭐 더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렇진 않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많이 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이 제품을 선택할 때 국방부에 제가 좀 문의를 해본 결과 어느 정도 유통기관에서 좀 구애를 받지 않을 것 그리고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을 골라서 내수진작 효과를 고려해서 이 세 가지의 지금 상품을 선택을 한 거고요. 예. 지금 또 취재를 해보니까 군 장병들도 도대체 어떤 맛이냐, 도대체 예. 몇 개를 주는 거냐 네.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어떤 그 일선 부대에서 후방 쪽과 전방 쪽을 제가 다 알아봤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이 하사품은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안 들어있지만 이 휴가증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걸 저희가 이제 그림을 가져와서 지금 만들어 직접 제작을 한 건데 귀하에게 1박 2일의 특별 휴가를 명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네. 실제로 제작이 된 건데 인쇄소 쪽에서 이 사진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다음 박정원 앵커도 군 다 아니어서 아시겠지만 뭐 이 휴가증 하나면 뭐 지금 누워있던 환자도 벌떡 일어납니다. 군인들에게 이 휴가처럼 달콤한 게 없는데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 좀 걱정하실 것 같다 미리 설명을 드리면 아니 우리 56만 장병들이 다 휴가 나가면은 군대는 누가 지키냐를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예. 또 국방부에 알아본 결과 모두 다 나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제대할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필요할 때 1박 2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휴가에 1박 2일을 또 붙여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예. 아, 이거 멸치 스낵 좀 열어봐서 저희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한번 그래도 대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딴 게 대통령이 우리 병사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건데 약간 달콤하네요. 짭짤할 줄 알았는데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아마 장병들 이거 멸치 먹고 뼈도 튼튼해지고 기운을 더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수진 차장. 네. 근데 이게 하사품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대통령 하사라는 말 때문에 야당이 지금 이걸 문제 삼고 나섰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거죠? 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대변인이 네. 어제 발표한 그 메일을 보니까요. 바로 이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사라는 표현은
그 왕이 신하에게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금품을 내리는 것이다. 대통령을 높이기 위해서 국군 장병들을 낮추는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썼다. 시대착오적이다. 지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조국 교수도 한마디를 했나 보네요. 네. 하사라는 표현은 현 집권 세력이 박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지를 간명히 보여준다. 이상한 방향의 남북 동조화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더군다나 이제 야당에서 민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이 하사란 뜻에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준다 이런 뜻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청와대에게 좀 아쉬운 거는요. 지금 꼭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사품이라는 표현을 썼다 안 썼다 이걸 떠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하면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그런 그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는 조금 대통령의 좋은 이미지 가꾸기 이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하사라는 표현이 결국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네. 국군에게 내려보내는 어떤 그런 뭐 하사라는 표현이 네. 시청자분들마다 생각하시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뉘앙스가 조금 거슬리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네. 아니 뭐 그 정도 괜찮은 거 아니냐. 뭐 노무현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은 많이 알겠지만. 예. 군에서는 사실 하사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뭐 부대에 무슨 포상으로 뭐 물품을 좀 내리거나 어떤 상품을 내릴 때 하사품이다. 그리고 뭐 부대장님 하사품이다. 뭐 이런 표현을 사실은 많이 쓰는데 예. 이게 이제 아마 국군 통수권자가 그런 군에 대해서 내리는 거니까 일종의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최상급자가 내리는 하사품이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저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심지어 그 가장 특권과 권위주의 타파의 앞장을 섰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러니까 대통령 하사품이라는 표현이 지금 그렇게 썼듯이 아마 관행적으로 쓴 것 같은데 차제에 기왕 저런 것이 어떤 야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수여품. 네. 네. 뭐 그냥 같이 중립적인 표현이죠. 대통령이 그건. 뭐 상장을 수여한다 이런 게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대통령 수여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하사라는 말이 처음에 듣고 약간 다른 표현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이 좋은 표현을 생각해 주신 것 같고요. 황스택 기자, 이제 네. 추석이 한 일주일 남았나요? 일주일 안 남았네요. 네, 안 남았는데 청와대에서도 이제 추석 선물을 돌린다고 하던데 자 이번엔 농산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이제 최근 뭐 박근혜 대통령이 농업의 중요성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청와대에서는 이제 추석, 그다음에 설 이런 게 되면 지금 사회 주요 각계각층 그리고 예. 이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대통령의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래요? 과연 이제 대통령의 선물 보내면 이곳에 어떤 농산물들이 더 많이 팔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요. 자, 올해 청와대의 추석 선물도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에 골고루 펴져 있는데요. 그 여주에서 가장 유명한 햅쌀, 그리고 진도의 흑미, 제주의 찰기장, 대구의 육아찹쌀, 그리고 홍천의 자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박성훈 논설위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를 출입했고 조수진 차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당시 선물들하고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수진 차장 어때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이 지역 균등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각 지역의 특산품을 고루고루 섞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가장 그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진도 흑미인데요. 이 진도 흑미 같은 경우는 워낙 진도에서 유명한 특산품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계속 진도 흑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고려해서 어떤 진도에 흥미를 넣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곡식을 꼭 넣고 예. 어떤 걸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특산품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그 명절 선물을 보냈는데 예.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는 이거 집에 옵니까? 네, 청와대 출입 기자는 옵니다. 아 오는군요. 저는 못 받아봐서 전 청와대 출입을 못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겠는데 많은 분들은 아주 흐뭇할 것 같습니다.